지난 에피소드에서 테스트 2 해야 됩니다. 테스트 2 파일에 오류가 있으니까 한번 오류를 잡아서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를 둔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유저들도 여럿이고 패신저도 여러 명, 그리고 공항도 여러 개 추가를 하고 국가도 여러 개 추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항공사도 이렇게 미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네 개를 해서 many to many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아마 해보셨으면 상당히 데이터베이스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1입니다. 테스트 1 부분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사용자, 그리고 첫 번째 패신저, 첫 번째 공항 등등을 초기화하고 다음에 테스트 2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등 추가적인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mix actor reset 해서 새로 초기 상태, 초기 상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다 들어왔나요? mix s mix 환경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 1에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긁어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전에 있던 내용들 그대로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한 명의 사용자, 한 명의 탑승자, 한 명의 국가, 한 명의 공항공사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전에 했던 내용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내용도 추가를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천공항은 아이디가 1번이고 그리고 태그라인은 1하고 그죠? 리퍼 올 캐리까지 봤네요. 아, 캐리를 실행을 시켜봤군요. 캐리까지 할 게 아니라 조금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전에 없던 내용이죠.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예, 그러면은 끝났네요. 볼까요? 위에 좀 올라가서 리퍼 겟 말고 예, 여기까지죠. 데모 에어포트 리퍼 업데이트 체인지 셋, 리퍼 업데이트 체인지 셋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마지막 장면만 보시면은 데모 에어포트가 리턴 됐죠. 에어포트 속에 에어라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에어라인 아시안 에어라인 들어 있고, 그리고 이 에어포트의 아이디는 1번이고, 그리고 이 에어포트의 이름은 인천 에어포트예요. 인천공항이고, 그죠? 그리고 내셔널 에어포트, 그러니까 공항공사 이름은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되어 있고, 패신저는 이런 패신저가 한 명이 들어올 거예요. 패신저 주피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패신저로 올 것이고, 이 사람의 아이디는 1번이고,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유저 아이디는 1번, 자연인 주피트가 되고, 그죠? 이 사람이 이용할 공항 역시도 에어포트 아이디 인천공항 1번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도출되도록 구성됐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한 명의 사용자, 한 명의 탑승객, 한 명의 공항, 하나의 공항, 하나의 공항공사, 하나의 국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연동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어서 이번에는 사용자들을 좀 추가를 하죠. 사용자를 먼저 이렇게 네 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조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어카운트 유저 5번까지 지금 갔죠? 지금 4명입니다만 이전에 1명 우리가 주피트를 넣었으니까 4명을 대해서 조커까지 해서 4명이 추가됐고, 지금 아이디까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인설트를 했으니까 아이디까지 다 할당됐죠. 그런 다음에 패신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신저도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패신저는 어떻게 됐나요? 에어포트 패신저이고 얘는 이름은 패신저 조크이고 유저 아이디가 5번으로 할당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에어포트 아이디가 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도 닐이에요. 둘 다 닐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 일단 에어포트를 4개를 더 만들죠. 4개를 더 만들어 두고 자, 4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액터 빌드 해서 요렇게 패신저에 에어포트 2에는 패신저 2를 넣고 3에는 3, 패신저 3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한번 넣어보죠. 넣어보면 결과 어떻게 나오냐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패신저 정보, 에어포트 패신저와 다른 점은 에어포트 아이디가 추가됐습니다. 그죠?
유저 아이디는 이전에 들었고 거기다 이제 에어폴트 아이디가 추가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한 역할이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거죠. DB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아이디도 추가됐습니다. 그죠? 에어폴트 아이디, 자신의 아이디, 그리고 유저 아이디 이렇게 다섯 개가 다 세팅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또 국가를 우리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이전에 한국인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이나, 재팬, USA까지 해서 국가를 세 개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국가 아이디가 4번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중국공항공사, 일본공항공사 등도 이렇게 스키마를 구성을 하고 일단 스키마를 구성했습니다. 스키마를 구성한 상태에서 뭐예요? Act Build Assert 해서 국가와 어느 한 국가와 그 국가의 공항공사를 매칭을 시켜줄 거예요. 그 매칭시키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중국과 중국 공항공사, 일본과 일본 공항공사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요. 매칭시키니까 어떻게 됐나요? US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미국 공항공사이고 국가 아이디는 4번 했고 그다음에 에어폴트 아이디는 1번을 뒀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지금 매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죠? 사실은 에어폴트 아이디가 1번이 아니에요. 에어폴트는 미국 공항공사에서 들어야 될 것은 뉴욕이니까 뉴욕공항이니까 뉴욕공항이 몇 번이죠? 여기에 에어폴트 아이디 3번이잖아요. 3번을 넣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1번을 넣었으니까 지금 1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코드를 하나 바꿔주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요 에어폴트 아이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폴트 아이디가 3번 뉴욕이 들어야 되고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팬 같은 경우에는 재팬은 에어폴트 아이디가 역시 1번 돼 있는데 1번이 아니고 재팬에 들어가 있는 공항은 이름이 뭐가 있나요? 나리타 에어폴트 4번이네요. 4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어쨌거나 이렇게 인서트 리포 인서트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넣었으니까 이제 에어폴트 아이디, 자신의 아이디, 네이션 아이디까지 할당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US 에어폴트 코퍼레이션이죠?는 미국 공항공사는 소속된 국가는 4번 미국이고 그리고 자신 그 자체 이 필드의 아이디는 4번이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항은 지금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공항 항공사를 만드는 거예요. 항공사로서 이전에 아시아나를 하나 만들었었죠. 아시아나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아시아나 외에도 이제 칼과 잘과 둥팡 에어라인, 페덱스 네 개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둥팡 에어라인은 중국의 동방항공을 둥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에어라인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해서 아이디를 다 받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프리로드를 해야 돼요. 매니투매니니까 지금 에어라인과 에어폴트 사이의 관계는 매니투매니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프리로드입니다. 프리로드해서 에어폴트 2,3를 다 먼저 구성을 해주고 프리로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어폴트 체인지셋 이승가동이네요. 체인지셋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에어라인 에어폴트 에어라인 체인지셋 구성을 하고 마찬가지인가 동일한데 자, 첫 번째 에어폴트 에어라인 체인지셋 2번의 경우는 에어폴트 에어라인 2 2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에어폴트 에어라인에서 에어폴트 2의 경우에는 에어라인 2와 3와 4를 넣고 그리고 에어폴트 3의 경우에는 에어폴트 3의 경우에는 에어라인 3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인천공항에는 뭐 치앙하나 항공사가 3개가 있고 혹은 제주공항에는 5개가 있고 혹은 청주공항에는 10개가 있고 이렇게 서로 치앙하나 항공사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종류도 다르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해서 넣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 업데이트 명령을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 하나만 볼까요? 어떤 결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내용 지금 이거죠. 다 입력했습니다. 에어폴트 에어라인 체인지셋 5번입니다. 5번의 경우 이 5번을 말하는 거예요. 5번의 경우 결과로 나오는 게 역시 에어폴트죠. 에어폴트인데 이 공항
어번 공항이니까 공항 이름이 뭐죠? 어번 공항이 아마 US 뉴욕 에어 공항이거나 뭐 어떤 공항일 거예요. 좀 밑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치앙하나 항공사는 에어라인에서 아시아나 에어라인과 칼과 잘과 퉁방 에어라인, 그죠? 그리고 페덱스가 치앙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 공항 이름은 다싱 에어포트입니다. 다싱은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공항이죠. 이미 오픈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베이징 인근에 있는 다싱 공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5번이고, 그리고 패신저는 지금 현재 딸랑 한 명 있죠. 패신저 족 하나만 있습니다. 마찬가지 패신저도 여러 명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게 5번이고, 그 위에 있는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 다른 공항 같은 경우 볼까요? 이 지금 같은 경우 4번입니다. 4번은 나리타 공항이에요. 나리타 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아시아나와 칼 두 개만 있는 걸로 일단 구성을 된 거죠. 마찬가지 패신저는 지금 패신저는 엑스맨이 지금 매칭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제피니즈 에어포트이고, 그 위에 있는 내용도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뉴욕 공항입니다. 뉴욕 공항의 경우 지금 3번이죠. 3번은 취항하는 항공사는 잘 하나만 있고, 그죠? 그리고 승객은 배트맨이 한 명. 이 공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뉴욕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배트맨 딱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결과를 참조를 해서 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승객은 지금 다 한 명씩만 있는데 승객을 여러 명 추가해 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각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